이번 시간에는 올가미 매듭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. 로프를 지지대에 감고 오른쪽 로프에 3회전을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바깥으로 나와서 한 매듭. 이렇게 되면은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 한번 꼬아서 3회전을 해준다는 거죠. 3회전입니다. 그래서 당겨주고 바깥에 외부에 한 매듭을 한다는 거죠. 한 매듭을 하면 되겠습니다. 보다 안전을 원한다면은 안전하게 매듭을 한다면은 여기서 한 매듭보다는 옥매듭을 하게 되면 풀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. 한 매듭은 움직이다 보면 혹여나 풀릴 수 있겠지만 한 매듭이죠. 그래서 옥매듭은 풀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. 차후에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. 로프를 지지대에 감은 후 원가닥이죠. 3회 이상 감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이번에 네번 감겠습니다. 넷. 많이 감을수록 매듭은 완성도는 강해지니까요. 여기서 한 매듭을 해줍니다.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3회전 이상만 감아줍니다. 2회전은 풀릴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3회전 이상 감아주면 되겠습니다.